대동 트라타 2203입니다. 2203이고, 워터펌프 풀리가 이렇게 움직이는데, 워터펌프 안에 베어링이 나갔습니다. 오래 쓰다 보니까 이제 베어링이 나간 거고, 워터펌프를 이제 교환도 해야 되고, 교환하기 전에 또 헤드 가스케트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, 또 나가스 헤드 가스케트가 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가스케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, 이상이 없으면 워터펌프를 분해하도록 하겠습니다.
아이고, 살짝 먹었는데, 조금만 더 먹었으면은 뭐 기어 케이스까지 갈아야 될 판이었는데, 지금 다행입니다. 그래도 살짝 먹었기 때문에 그냥 워터펌프만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더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.